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청년층 지지율에 경고등이 들어왔죠.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 청년층이 대거 이탈했다는 건데요. 김 대표는 서둘러 MZ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. 청년층 맞춤형 민생 행보에 나선 상황인데요.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. 결국에는 그 개혁 세력이라고 대표되는 천하람 위원장과 제가 대표하는 그 세력의 표가 오히려 총선 때 필요하다. 총선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.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어제 배짱 전략을 구사 중이라고 설명드렸죠. 김기현 대표가 결국 자신에게 손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.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 청년층 지지율에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.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까요?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 비해 4%포인트 떨어진 34%를 기록했는데요. 18에서 29세 청년층으로만 범위를 좁힐 경우 지지율은 13%로 나타났습니다. 직전 조사인 24%보다 11%포인트 급락한 결과인데요.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. 18에서 29세 응답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33.1%였는데요. 이달 초보다 8.2%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. 진단명을 붙여보자면 MZ 외면일 텐데요. 야,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. 같이 하면 되잖아. 진단이 나왔으면 원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겠죠. 이 MZ세대가 국민의힘의 등을 돌린 배경에는 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. 이 노동시간에 민감한 MZ세대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. 국민의힘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이 전달 과정에서 왜곡됐다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. 그래서 내놓은 국민의힘의 처방전, 바로 MZ세대와의 소통입니다. 지도부 내 젊은 피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특명을 내렸죠. 이달 24일 MZ세대 노조와 치맥 회동을 할 예정인데요. 소통 강화의 일환이라고 합니다. 방송에서는 뭐 MZ세대가 맑은 눈에 광인 나와서 눈 똑바로 뜨고 막 이 부장님 저 연차 쓸 거예요. 왜? 이유는 묻지 마세요. 제 시간입니다. 제 시간은 소중합니다.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 조사해보면 20대, 30대 직장인들이 상사 눈치 보느라 연차를 더 못 쓴다니까요. 휴가권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려는 겁니다. 혹시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해서 여러 노동 이슈와 관련한 이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요. 다만 이 장청년 최고위원과 MZ노조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장 최고위원, 최근 민주노총 해체를 주장하다가 라디오 진행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퉜던 일이 있었죠. 한 천만 잡아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 해산될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노총 지도부가 간첩 혐의가 있으면 잡아야죠. 근데 노조를 해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법률상으로 대한, 말씀드리는 거고요. 이 정치적인 용어를 이해 못하면 시사 프로 진행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. 정치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세요. 노조 해체라는 단어와 노조 지대부를 이해하시는 노조 거고요. 지도부의 범법이 있으면 그 처벌하겠다는 것과 노조를 해체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. 그 잠시만요. 거죠. 제가 패널과 이렇게 언성 높이는 거 적절하지 않은데요.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제 정치적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게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냐 아니냐 말하실 거면 패널을 하세요. 아니 누가 그런 오셔서. 얘기를 하셨습니까? 옆에서 지켜보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, 이 장 최고위원의 태도를 꼬집었는데요. 돌아온 반응은 어땠을까요? 장해찬 최고위원께서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죄송하고요. 제가 더 잘 알 겁니다. 잠시만요. 과연 이런 소통 방식을 MZ노조가 반길지는 의문인데요. 민주노총은 해체를 외치면서 정작 MZ노조와는 소통하겠다는 것도 모순으로 볼 여지가 있죠. 장 최고위원은 MZ노조는 기존 민주노총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오히려 이 젊은 근로자들이
이 조직되지 않은 노조에 포함된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리고 기존 노조의 활동에 거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조 안 하는 젊은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네. 지금 막 새로 고침 협의회나 이런 MG 노조가 그 모든 젊은 근로자들을 다 대표하진 않겠지만 그렇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 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민주노총에 소속된 MZ세대는 만나지 않겠다는 뜻일까요? 노조를 갈라칠 게 아니라 모두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는데요. 민주노총, 한국노총도 가리지 않고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이버 카카오, 뭐 넥슨, 스마일게이트 이런 IT 업계의 이제 노조들이 또 민주노총 산하에 있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편견 없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고 MG 이탈의 두 번째 원인, 이 새로 출범한 김기현 지도부가 이 두터운 2030 지지 기반을 쌓았던 이준석 전 대표 측을 껴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양측이 진정한 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만 이 집나간 MG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. 이에 따른 김기현 대표의 처방, 바로 천하람 포섭입니다. 취임 직후 당권 경쟁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 친 이준석계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는 만나지 못했죠. 이 천 위원장 측이 이 친 이준석계를 향한 일부 지도부 인사들의 비난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만남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.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뭐 저희가 훌리건이다 뭐 이렇게 그랬죠.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정당이든지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이제 국민의 모습과 좀 닮아가는 거거든요. 김 대표는 이 천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 여러 채널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 연장선상에서 이준석발 당혁신위원회의 혁신안 수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. 이 천 위원장은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었죠. 일단 김 대표는 이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 PPAT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긴 했지만요. 이 6개 혁신안 중 절반 정도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혁신안 수용을 전면 거부한 건 결국 이준석계에 대한 배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김 대표가 이전 대표의 스타일을 일부 벤치마킹할 의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청년 대변인을 선발하기로 한 건데요. 나는 국대다를 응용한 선발 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나는 국대다는 이전 대표가 기획했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입니다. 단순히 대변인 뽑는 배틀이 아니었고요. 결국에는 정치 참여에 있어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당이 사람을 선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실험이었는데요. 여러분이 이걸 성공시키셨습니다. 나는 국대다와 완전히 같은 형식은 아니고 일부 변형된 형태가 될 텐데요. 김 대표는 이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과 논의한 뒤에 선발 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 이외에 김 대표가 MG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내놓은 별도 처방전도 있습니다. 2030 맞춤형 민생 행보인데요. 어제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죠. 돈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100만 원 한도로 돈을 빌려주는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을 추진 현황을 점검을 하러 간 건데요. 이 자리에서 2030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아직도 활동해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활동할 에너지를 갖고 있는 2030 청년들이 저신용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계층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. 그와 같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. 취업을 하지 못한 2030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린 일을 막겠다는 건데요. 이 대학생들에게 1,000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 1,000원 아침밥은 학생이 1,000원을 내면 정부가 1,000원을 지원을 하고 이 나머지 차액은 대학이 충당하는 사업인데요. 이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 밥값 부담이라도 덜어주겠다는 목표입니다. 어떻게든 당의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갈 것이고 청년층, 특히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해나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빨간불이 들어온 MG 표심을 잡기 위한 김기현 지도부의 처방전을 살펴봤는데요. 주민 한마디는 이 처방전으로 정리하겠습니다. MG 외면 처방전, 1. MG 노조 소통 강화, 2. 이준석 스타일 일부 수용, 3. MG 맞춤형 민생 행보.